가자. 가자. 안녕하세요. 메디블록은 작년에 처음 설립한 이래로 블록체인 기반의 그 개인의료 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.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병원에서 생성된 의료 데이터를 모두 모으고 저장해서 관리할 수 있고, 저희는 작년에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 반여 정도 기간 동안 ICO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했는데요. 총 모금한 금액은 130억 정도가 되고요. 다시. 펀딩 받은 금액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팀을 빌딩하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개인 의료 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. 사실 저랑 고 대표는 재작년부터 이제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. 뭐 메디블록을 시작하기 전에 뭐 저나 이은솔 대표나 다 이제 의사, 치과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요. 예전부터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었는데, 명확하게 이거다 싶은 제 인생을 걸맞는 아이템을 만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메디블록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제가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하고, 기존에 전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, 그리고 이게 확실히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, 개인들이 영화를 데일 수 있는 이렇게 발라을 해서 메디블록이 잡혔거든요. 저희가 ICO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행한 토큰은 메디토큰이라고 하는데요. 이 메디토큰을 통해서 저희 이제 플랫폼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의료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올 말, 말에 이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블록체인 필드에 수없이 많은 얘기가 있지만, 사실 이제 사람들이 진짜 자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써본다든지,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써볼 수 있는 그런 손에 닿는 서비스가 없는 것이 거의 드문 것이 사실인데요. 올해 말쯤 되면 진짜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, 이거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 ICO를 통한 펀드레이징을 하시거나, 아니면은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리버스 ICO라고 해서 ICO를 통한 펀드레이징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, 국내에서 진행을 못하시고 이제 해외로 나가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. 좀 더 빠르게 캐치업 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수요들을 국내에 좀 끌어안으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,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또 정부 측에서 이제 특정 조건 하에선 ICO를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상태입니다. 가자. 네? 스타트업스 코리아.